KT는 6월 말 출시가 예정된 기아 자동차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K7 프리미어에 국내 최초로 차량에서 홈 IoT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카투홈 서비스를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KT와 현대기아차는 카투홈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현대기아차 모든 차종에 확대 적용하는 등 사업협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카투홈 서비스는 차량 내에서 집안에 있는 조명, 에어컨, TV, 가스차단기 등의 홈 IoT 기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음성명령이나 간단한 화면 터치만으로 조작이 가능해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모두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KT 기가진의 홈 IoT 서비스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차량 내비게이션의 카투홈 메뉴를 선택 후 기가진의 계정으로 로그인만 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명령의 경우 차량 핸들에 있는 음성인식 버튼을 누른 후 카투홈 에어컨 23도로 틀어줘, 카투홈 보일러 켜줘 등의 간단한 명령어를 통해 기기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기기를 한꺼번에 제어하는 외출 모드나 귀가 모드로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KT는 카투홈 서비스 외에도 국내 커넥티드카 1위 사업자로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현대기아차와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기아 스포티지 더 볼드, 현대 투싼 모델에 최초 탑재하여 출시한 홈투카 서비스도 6월 말부터 확대 적용할 예정인데요. 현대기아차의 커넥티드카 서비스 블루링크, 유보 서비스가 적용된 현대 소나타, 그랜저, 펠리세이드 등 14종, 기아 K9, 산타페, 카니발 등 11종이 대상입니다. 또한 KT는 현대 기아차와 협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스피커 기가진이를 활용한 AI 서비스, 안전한 네트워크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차량 보안 기술 등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양방향 차량 IoT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